안녕하세요. 자,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원자를 기술하는 학문이에요. 원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죠. 사실 운동을 기술하는 그 법칙 체계는 이미 있었어요. 뉴턴이 만든 FMA라는, 네, 바로 그 체계죠. 뉴턴역학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이걸로 원자를 기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나온 거고, 기본적으로 뉴턴역학이나 양자역학이나 똑같이 우주의 법칙, 운동의 법칙을 계산한다는 게 똑같아요. 그냥 스케일이 다른 거죠. 더큰 문제점은 양자역학과 뉴턴역학은 바로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밌겠죠. 물리학은 이 세상에 법칙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양자역학은 이제 원자를 다루는 학문인데, 더 중요하게는 되게 작은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우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일단 언뜻 생각하면 명백하진 않은데, 빅뱅으로 거슬러 가면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 양자역학과 이동성대성이론, 이두 개를 조화롭게 하나가 합쳐 놓은 이론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장 이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날 우리가 빅뱅에 대해서 좀더 많은 답을 알수 있게 된다는 걸 믿고 있죠. 제가 나이가 들어오면서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과학자들이. 대학생일 때는 하이젠베르크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양자역학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중에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이 하이젠베르크였고, 그래서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보호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보호는 물론 그 빡빡한 물리학자 느낌은 좀 덜한, 철학자 같은 면모도 있던 사람인데, 어떤 그의 그런 인간적인 면이 더 끌려서 그런지 이제 보호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하지만 역시나 이제 나이가 더 드니까 끝까지 양자역학을 거부했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너무나 유명해서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진짜 그 진가를 알아간다고 할까?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앞뒤가 들어맞게 모든 걸다 제가 제 방식대로 제 시각대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그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지식이든 그렇게 제 방식대로 언제나 집어넣어요. 그게 안 들어가면 이해할 때까지 계속 되다 보는데, 아마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식을 쌓아가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되게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제가 이해한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아마 좀더 오랜 시간을 투자하니까 새로운 종류의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도 새로운 걸또 얻게 되겠죠? 새로운 질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서 저는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주의 법칙은 뉴턴이 이미 옛날에 F는 MA라는 한두 개의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원자라는 되게 작은 세계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F는 MA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저는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뉴턴역학으로부터 양자역학까지 우주를 기술하려고 노력했던, 우주의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물리학자들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봬요.